고! 네, 여러분. 오늘 또 왔습니다. 왔어요, 왔어요. 강민이가 왔어요. 안녕. 안녕. 안녕, 안녕, 안녕. 수고했어요, 여러분. 오늘 또 일단 스케줄은 다 끝이 났네요. 수고했습니다. 근데 저 오늘 생각보다 안 피곤해요. 안 피곤해. 나 왜 안 피곤하지? 수고했어요, 여러분. 굿. 배떡 시켰어? 잘했어, 잘했어. 네, 여러분 수고했어요. 오늘 또 브이앱을 켰습니다. 오늘은 딱히 뭐 특별한 일이 많았네. 오늘 특별한 일이 많았어요. 지금 당장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특별한 일이 많았어요. 슈챔 스태프분께서 저 성인의 날이라고 이렇게 꽃도 주셨어요. 짠. 예쁘죠? 꽃도 주시고 이거 냄새도 나요. 진짜 꽃이에요. 네. 그리고 또 무대도 재밌었고 재밌었습니다. 여러분 뭐 하세요 다들? 학교 지금 끝났어? 수고했네. 원래 학교가 지금 끝나나? 너무 늦게 끝난 거 아니야? 내가 중학교 때 몇 시에 끝났지, 학교가? 지금 퇴근한다. 아유, 수고했네. 저녁 하는 중. 맛있게요. 네. 25, 21 봐요. 그걸 이제 봐요? 그거 재밌어요. 퇴근 브이앱 오랜만인 것 같아. 퇴근 브이앱 오랜만인가? 나 기억이 안 나네. 오랜만 아닌데. 일주일 안 했다, 일주일. 이제. 연습실 갔다가 형들 퇴근하려고. 언더커버 챌린지? 아니 우리는 챌린지 하기 좀 그렇더라고. 우리 안무가 약간 챌린지 하기 힘들어. 그리고 우리도 사실 말을 잘 못 걸어서 챌린지 해달라고. 그래서 항상 저희가 활동 전에 이번에는 꼭 챌린지를 다른 아티스트 분들하고 해보자 했는데 결국 유튜브에는 저희만 올라오고 있어요. 죄송합니다. 귀 뚫었네. 나만 몰랐나? 와, 헐, 오래됐는데 너무해. 네, 오늘 빈형한테 팔 근육 자랑했어요. 빈형이, 근데 제가 그때 잘못 말했던 것 같아요. 빈형은 항상 제가 팔 근육 자랑하면 근육 자랑이 아니고 빈형이 먼저 그 근육을 한 번씩 만져보거든요. 강민이 몸이
얼마나 좋나 약간 이런 건가? 일단 뭐 제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 항상 그래도 칭찬해줘요. 칭찬. 그리고 밥 더 잘 먹으면 좋아질 거라고 해주고, 오늘 또 칭찬해줬어. 체크예요, 체크. 맞아요. 아, 빈형 별명이 문밥이에요? 빈형이 그 뭐야 밥 걱정을 진짜 많이 해요. 밥 잘 먹고 다니라고. 저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내일 또 그래도 방송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먹어야 되나 모르겠어. 생각 중이야. 핸드폰 고정하는 거 없어. 하품은 나오네. 근데 진짜 안 피곤한데 하품이 왜 나오지? 안 피곤한데 하품이 나와요. 왜 이러냐? 그리고 오늘 뭐 그 쇼챔 하는데 무대들도 너무 멋있어서 재밌었어. 오늘은 더 이쁜 것 같다, 강민이. 어제는 제가 좀 별로였죠? 화장도 다 번지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. 어제? 어제 한 몇 시쯤 잤지? 2시쯤 잔 거야? 2시 반? 3시쯤 잤나? 하품은 내 산소가 부족해서. 간소가 부족하는 거. 간소가 뭐야? 그래요?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. 저는 그 어제도 말했는데 우리들의 블루스 지금 즐겨보고 있어요. 몇 화까지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. 근데 지금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캡처 타임? 강민이 청자켓 너무 잘 어울려. 역시 여름 필터. 아, 나 맞아, 그거 궁금해. 그거 내가 SNS를 보는데 어떤 팬분이 이게 퍼스널 컬러를 딱 해주시더라고요. 나는 무슨 컬러예요? 나 너무 궁금해요. 내가 막 유심히 보진 않아서 내가 무슨 컬러인지 난 찾아봤어요. 여러분, 저는 무슨 컬러예요? 퍼스널 컬러가 막 너무 궁금해. 막내비로 퍼스널 컬러 알아보게 해줘. 그거 어떻게 알아보는데? 막 그런 데가 있어요? 알아보는 데가?
쿨톤이야? 여름 쿨톤? 여름 쿨톤이 뭐예요? 약간 이런 이 옷을 제가 기스 올려 입은 입은 거 어때요? 기도 올려 입은 거 괜찮죠? 기도 올려 입은 거 괜찮지 않아? 그래 괜찮다니까. 근데 약간 부끄럽긴 해 기도를 입으면. 아 그래서 제 쿨톤이 여름 쿨톤이 뭐라고요? 여름 쿨톤이 뭐야? 퍼스널 컬러가 중요해요? 난 그게 너무 신기해. 그게 진짜 막 연관이 있는지. 아니 항상 난 생각하는 게 그냥 약간 기본 앱으로 찍어서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거나 아니면 베이스 수정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사진을 찍었다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색깔이 좀 안 받아 보이는 거 아니야? 어떻게 태어나서 사람이 이런 색깔이 잘 어울리고 이런 게 있지? 약간 이목구비로 정해지는 것 같긴 한데. 맞아 있나? 진짜? 아니면 그날 머리하고 머리 색깔하고 컨셉하고 약간 안 맞아서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. 강민은 다 잘 어울림. 고마워요. 안색이 달라진대 진짜? 피부톤이? 어,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 갔으면 내 안색이 어떤데요?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약간 좀 죽어요? 내 피부가 좀 이상해? 아니요 앞머리 좀 많이 잘랐어요. 이제 앞머리는 괜찮아. 마리오 같아. 마리오. 아 오늘 아 너무 많이 떠시더라고요. 아 그래가지고 제 데뷔 때가 생각나고 막 그랬어서 작가님들하고 형들하고 저희 데뷔 초창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. 아 모자 말고 옷 쪽에 둬야 돼? 이렇게? 어때요? 좀 이상해? 아이 뭐 퍼스널 컬러 상관없어 사실. 나는 사실 퍼스널 컬러 그게 뭔 상관인가 싶어. 내가 봤을 땐 그날따라 약간 화장하고 그런 걸 조금 더 그 헤어 색깔과 옷 색깔에 맞춰서 했으면 되는데 그거에 안 맞추고 원래 하던 대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. 뭐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지. 그냥 퍼스널 컬러라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신기하더라고요.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 그렇게 해주니까. 좀 옛날 사진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냥 재밌었어요. 내가 이런 색깔이 잘 안 받으면 조금 덜 입으면 되니까. 눈 안 건조해요. 다른 형들 거 봤죠? 형들 게 더 많던데? 선물이야. 행복해.
누가 꽂히게. 제가 지금 뭘 하는 거죠? 안경은 원래 거 찾았어요. 제가 이거 말씀을 안 드렸구나. 원래 거 찾았어요. 원래 거 찾았어. 하, 이게 내 퍼스널 컬러랑 맞는 거야? 왜? 아, 색깔이 연보라라서 신기하네. 아니 근데 진짜 오늘 그냥 인터뷰하는데 그분들이 또 떠시고 하니까 저도 떨리더라고요.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. 빈이 형은 절 귀여워하고 있고 그냥 모든 게 재밌었어 오늘. 잘하시던데 그래도. 또 뭐 있었지? 쇼챔에서. 그리고 이따 오늘 쇼챔은 와 아닙니다. 안경 쓰는 셀카 올려주시면 안 돼요?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생각해 볼게요. 왜 우리 왕따 시키지 마. 왜 왕따 시켰어 내가? 언제? 옆에 매니저님이에요. 매니저님 보여드릴까요? 아, 말을 하다 마냐고? 아,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, 이거. 이거는 배러들이 아무리 뗐어도 말 못해. 아, 또 뭐 있었지? 뭐 재밌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. 아, 그리고 무대가 너무 멋있어서 오늘 재밌었어. 오늘 진짜 나오신 분들 무대가 너무 다 멋있어서 보는데 재미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번 자켓 사진 또 올라왔던데 맞죠? 올라왔어. 걱정하지. 올라왔는데 잘 나왔더라고요. 생각보다 저희 그쪽 그 트위터 사진이나 막 그런 것들 잘 관심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나왔어요. 여기 빛나온다. 말을 해야 되지. 퇴근하면서 들을 노래 추천해줘. 저요? 모르겠네. 난 그런 거 신경을 안 써가지고. 할 말이 없다. 자, 1번에 해주세요. 곰방화.
고민데스. 일본어 공부해야 되는데. 어? 용승아 결혼하자님이 대신 추천해준대요. 옥상 달빛 노래, 옥상 달빛이란 노래인 것 같은데. 본방화. 방화 고쿠와 베리베리 강민데스. 아, 옥상달빛 선배님의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노래를 잘 몰라요. 원래 노래를 잘 안 들어요 제가. 죄송합니다. 메이크 어 핑거 헌트. 오빠 나 인생 네컷 포즈 4개만 추천해주라. 나는 근데 인생 네컷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찍는 거잖아요. 약간 좀 재밌게 찍는 게 좋아요. 벌써 다 왔어요? 와, 벌써 다 왔대요 여러분. 오늘은 그만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. 오늘 셀카? 오늘 셀카는 모르겠다. 내가 많이 찍진 않았어 셀카를. 한번 볼게요. 다른 날 셀카도 있으니까.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. 아직 네, 활동 안 끝났으니까 저희 한번 행복하게 활동 끝까지 마무리 해봅시다. 빠이빠이.